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자작나무하고 은사시나무, 요두 나무를 서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작나무하고 은사시나무는 서로 비슷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서로 비슷하고 사람들이 너무나 헷갈려하기 때문에 요두 나무의 공통점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작나무나 은사시나무는 둘다 키가 높이 20m 이상 자란다고 하는 키가 큰 나무들이죠. 두 나무 모두 다 키가 큰 나무들이고, 두 나무 모두 다 꽃이 피었을 때, 두 나무 모두 다 꽃잎도 없고 꽃받침도 없다. 두 나무 모두 꽃잎과 꽃받침이 없다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나무는 은사시나무처럼 은사시나무는 사시나무 앞에 은자가 붙었으니까 사시나무의 일종이죠. 그래서 은사시나무는 사시나무처럼 바들바들 잘 떤다. 바들바들 잘 떤다 하는 것이 바로 은사시나무죠. 그래서 바람이 조금만, 미풍만 불더라도 은사시나무의 나뭇잎은 아주 잘 흔들리고 잘 떨게 됩니다. 떨게 되는 것이 은사시나무인데, 자작나무도 은사시나무하고 잎의 모양도 거의 비슷하면서 자작나무의 잎도 사시나무처럼 바들바들 잘 떤다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이 자작나무하고 은사시나무, 이두 나무는 모두 다 키가 아주 큰 나무들입니다. 키가 커서 우선 자작나무를 보면, 자작나무도 키가 25m까지 자랍니다. 자작나무를 보면은 나무의 줄기가 이 줄기가 쭉 이렇게 곧게 하늘로 치솟으면서 가지가 하얀 색깔이죠. 그래서 겨울에 눈이 하얗게 쌓여 있을 때 눈하고 똑같은 하얀 색깔의 줄기의 나무 껍질, 수피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겨울에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자작나무입니다. 이 자작나무는 나무가 25m 정도까지 자라는데, 거기에 비해서 은사시나무도 마찬가지로 나무가 아주 큰 나무죠. 나무가 이렇게 보면은 나무가 줄기가 쫙 곧게 올라가면서 나무의 이 폭이,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나무의 너비가, 폭이 아주 넓습니다. 넓고 커서 포플러 나무 종류들이기 때문에, 은사시나무는 학명에 보면 이렇게 포플러 종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포플러 나무의 종류이기 때문에 이태리 포플러만큼 이 수관이, 나무의 모양이 참 멋지고 크고 아름답고 우람하죠. 우람해서 커다란 나무가 은사시나무도 키가 20m까지 자라는 큰키 나무입니다. 그래서 높이가 20m까지 자라는 큰키 나무가 은사시나무이고, 이게 은사시나무이고, 자작나무는 높이가 25m까지 자라는 큰 키나무다. 큰 키나무, 한자로는 교목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 자작나무는 가장 큰 특징이 나무의 껍질에 있죠. 나무의 껍질을 보면 나무의 껍질이 이렇게 얇게, 종이장 보다가도 더 얇은 요런 껍질이 이렇게 벗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벗겨져서 옆으로 이렇게 또르르 말리고 있는데, 요 나무의 껍질은 10장 내지 12장 정도의 나무 껍질이 포개져서 이렇게 있다가 겉에 있는 나무 껍질서부터 이렇게 얇게 벗겨지고, 또 속에 또 하나 있고 또 하나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껍질이 10장에서 12장 정도의 나무 껍질이 있다고 합니다. 10장에서 12장 정도의 나무 껍질이 있는데, 겨울의 나무 껍질은 완전히 눈의 색깔하고 똑같은 순백색이다. 그리고 이 나무 껍질은 기름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무 껍질은 물에 흠뻑 젖어 있는 이 나무 껍질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 성냥불을 그어서 대면은
이게 성냥불을 대면은 성냥불이 물에 젖어 있는데도 불이 잘 붙는다고 합니다. 불이 잘 붙고 활활 잘 타기 때문에 불쏘시개로 최고라고 하죠. 불쏘시개로 최고이고 요게 이 나무 껍질에는 기름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기름도 많이 들어 있어서 그 기름 성분을 러시아 쪽에서는 이 나무는 원래 추운 지방에 살고 있는 나무죠. 추운 지방에 살고 있는 나무인데 러시아 쪽에서는 이 나무가 상당히 많죠. 자작나무가 러시아 쪽에 상당히 많은데 북위 40도 이상, 자작나무는 북위 40도 이상에 영하 30도에서 40도 이상 이하로 온도가 겨울에 40도 이하까지 30도, 40도 이하로 내려가는 그런 추운 곳을 좋아하는 것이 자작나무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많이 살고 있는데 러시아에서는 요 나무의 나무 껍질, 자작나무의 나무 껍질에서 나오는 기름을 추출해서 그 기름을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요 기름을 가지고 자작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을 가지고 가죽에다가 아 가죽에 가죽을 가공을 할때요 기름을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가공을 할때 동물의 가죽을 가공을 할때 자작나무의 기름으로 가공을 해 놓으면은 자작나무 기름을 흠뻑 먹은 가죽은 조미 쓸지도 않고 부패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나무 껍질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만든 가죽은 요 나무 껍질로 만든 기름으로 만든 가죽으로 예전에는 아주 귀중한 책의 표지를 요 가죽으로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죽으로 책 표지를 만들면 책이 조미 쓸지도 않고 벌레가 끼지도 않고 좀도 쓸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요 나무 껍질은 썩지도 않는다고 하는 아주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 나무 껍질은 우리나라의 신라 아니고 경주의 신라 시대에 만든 천마총이라는 무덤이 있죠. 천마총이라고 하는 무덤이 왕의 무덤이 있는데 그 천마총에 들어가 보면은 천마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천마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도 바로 요 나무 껍질을 이렇게 잘라서 펴면은 종이처럼 얇게 펴지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10장 내지 12장 정도의 나무 껍질이 있기 때문에 이걸 펴면은 커다란 종이를 만들 수가 있죠. 종이를 만들 수 있고 그 종이에다가 바로 천마총에 천마도를 그려서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참 쓸모도 많고 용도도 많은데 두 나무는 지금 요 나무하고 은사시 나무의 나무 껍질을 보면은 은사시 나무는 또 특이하게도 나무 껍질을 보면 이러한 다이아몬드 요한개한 개를 보면 요거 하나가 마치 다이아몬드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처럼 이러한 마름모꼴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다이아몬드가 수도 없이 많이 박혀 있는데 요것을 우리들은 한자로 피목이라고 하죠. 피목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껍질 눈이라고 합니다. 이런 껍질 눈이 이렇게 다이아몬드 같은 껍질 눈이 수도 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은사시나무는 재산을 많이, 재물을 많이 가진 최고의 부자 나무라고 합니다. 부자들이 다이아몬드 많이 가지고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 나무가 바로 은사시 나무인데, 피목이라고 했던 껍질눈이 이렇게 줄을 이루고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피목이 이렇게 줄을 이루면서 껍질눈이 줄을 이루면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요 모양이 마치 볼록 렌즈 모양을 하고 있고 요 속에 또 이렇게 눈동자 같은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눈동자 같은 이러한 피목
껍질 눈들이 모여 있는데 이 전체의 모습을 이 한 개를 보면 마치 사람의 눈의 눈동자 같죠. 눈의 눈동자 같아서 이 모양이 이 많은 다이아몬드를 훔쳐가는 사람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있다. 눈을 부릅뜨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재미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은사시나무입니다. 은사시나무인데 이 은사시나무와 자작나무 이 두 나무는 꽃이 피었을 때 보면 두 나무는 전혀 다른 꽃을 피게 됩니다. 신기하죠? 두 나무는 나무도 크고 그리고 이 은사시나무는 버드나무과 식물이고 여기 자작나무는 자작나무과 식물입니다. 그래서 두 나무는 꽃이나 열매 모양에서 뚜렷하게 차이가 나게 되는데 우선 은사시나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시나무는 바로 요즘 계절에 꽃이 핍니다. 요즘 계절이 꽃이 피어서 3월 말경에 대개 요 꽃이 피게 되는데 요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가지가 있고 가지에서 이렇게 꽃차례가 나옵니다. 꽃차례가 나오는데 요 꽃차례라고 하는 이유가 요거 꽃이 아니라 꽃차례라고 했는데 꽃이 한 개, 두 개, 여러 개의 수도 없이 많은 여러 개의 꽃이 모여 있는 것을 꽃차례라고 합니다. 꽃차례라고 하고 한자로는 화서라고 하죠. 화서라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개의 꽃이 모여서 마치 여우의 꼬리처럼 보인다 해서 이것을 우리들은 꼬리 꽃차례라고 하고 한자로는 꼬리 밑자를 써서 미상화서라고 합니다. 우리 구미호 할 때 그 밑자죠. 꼬리가 아홉 개다. 그래서 밑자는 꼬리를 뜻하는데 그래서 미상화서 꼬리 모양의 꽃차례를 하고 있는데 우리말로는 꼬리 꽃차례라고 하죠. 꼬리 꽃차례가 있는데 요거는 숲꽃의 꽃차례고 요것은 암꽃의 꽃차례입니다. 그래서 숲꽃의 꽃차례를 보면 여기 요거 하나가 꽃이고 요거 하나가 꽃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꽃 하나, 여기도 꽃 하나, 여기도 꽃 하나. 암꽃도 마찬가지죠. 암꽃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많은 꽃들이 모여서 암꽃 차례를 이루고 숲꽃 차례를 이루게 되는데 우선 숲꽃부터 보면은 숲꽃의 여기 하나를 숲꽃 하나라고 했는데 요 숲꽃 하나를 확대를 해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꽃에는 꽃잎이 없죠. 꽃잎이 없고 꽃받침도 없습니다. 꽃잎도 없고 꽃받침도 없는데 그럼 이건 뭐야? 이건 뭘까요? 이거는 지금 옆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지만 똑바로 펴놓고 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되는데 꽃잎도 아니고 꽃받침도 아닌 이것을 우리들은 한자로 포라고 합니다. 포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꽃싸개라고 하죠. 꽃을 싸고 있는 포대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포대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애기 엄마들이 애기를 업을 때 포대기에 싸서 업게 되죠. 그래서 그 포가 바로 이 포인데 우리는 꽃을 싸고 있다 해서 꽃싸개라고 합니다. 꽃싸개가 여기 이렇게 달려 있고 여기 보면 꽃잎도 없고 꽃받침도 없다. 그런데 여기에 꽃밥들이 이렇게 많은 숫자의 꽃밥들이 있어서 이 전체 많은 꽃밥들의 숫자가 모여서 이것이 숲꽃 하나가 되는 것이죠. 숲꽃 하나가 된다. 그리고 암꽃은 이렇게 여러 개의 암꽃이 모여서 암꽃 차례를 이루는데 암꽃에서 여기 이 초록색 부분 이것을 확대를 해서 보면 바로 이렇게 암꽃 하나가 나타납니다. 암꽃 하나가 나타났는데 여기에서도 암꽃에서 또 보면 꽃잎이 없죠. 꽃잎이 없고 여기 초록색 부분이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이고 이 붉은색으로 보이는 이것이 바로 암술머리입니다. 암술머리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고 그 아래에 있는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은 초록색인데 여기 있어야 할 꽃잎도 없고 꽃받침도 없습니다. 꽃잎도 없고 꽃받침도 없고 그럼 요거 뭐냐? 요게 바로 요거죠. 바로 요거고 요것이 바로 요것인데
옆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요 모습과 요 모습이 거의 같죠. 같은 이러한 포라고 하는 꽃사계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꽃사계만 있고 꽃잎과 꽃받침은 없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나중에 열매로 변하게 되죠. 요것은 암꽃이고 요것은 숫꽃이기 때문에 숫꽃은 꽃가루를 날리고 나면은 숫꽃의 기능을 다 하기 때문에 요 꽃자리는 툭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숫꽃은 다 떨어져 버리고 암꽃은 요게 수정을 하게 되면 암술머리에서 수정을 하게 되면 요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이 점점 자라서 열매가 됩니다. 열매가 되는데 열매의 모습을 보면 요런 모습이 되죠. 요런 모습이 되는데 여기에서 암꽃 차례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암꽃이 여러 개의 암꽃이 있었기 때문에 열매도 이렇게 과수라고 하는 열매 이삭 여기에서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를 우리들은 한자로 과수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열매 이삭이라고 합니다. 이 열매 이삭에 이렇게 여기 씨앗이 하나, 여기도 씨앗이 하나, 여기도 씨앗이 하나. 하나 씨앗이 이렇게 많은 씨앗이 이렇게 쭉 매달려 있는데 요 열매에서 요 씨앗 하나를 크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크게 보면 요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요 모습을 보면은 여기 초록색 부분이 요거죠. 요 초록색 부분이 열매의 껍질입니다. 열매 껍질이고 열매 껍질이 열매가 있게 되면 이렇게 가운데 있는 요 선. 요 선을 우리들은 복봉선이라고 하는데, 요 복봉선을 따라서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이렇게 두 쪽으로 갈라져서, 이렇게 여기 열매 껍질이 이쪽으로 갈라지고, 이쪽으로 갈라지고 해서 두 갈래로 갈라지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씨앗이 나오게 되는데, 씨앗은 여기 보면 하얀색의 길다란 털에 매달려서 요 아래쪽 부분에 씨앗이 달려 있습니다. 씨앗이 달려 있는데 이 씨앗의 크기가 너무나 작아서 깨알 보다가도 훨씬 더 작죠. 깨알 보다가도 작아서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씨앗이 있고 씨앗에는 머리카락 보다가도 가느다란 이런 실 같은 이러한 털이 있는데 길다란 털이 있는데 이 털들이 바람이 불면은 날아가면서 아래에 달려있던 씨앗이 멀리까지 이동을 할수 있게 되죠. 이동을 할수 있게 되는데, 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사시나무는 버드나무과 식물입니다. 버드나무과 식물이기 때문에 버드나무과 식물들은 대개 씨앗이 요런 씨앗을 달고 있는데 이렇게 씨앗이 껍질이 갈라지면서 열매 껍질이 갈라지면서 요 속에 들어있던 씨앗이 튀어나와서 바람에 날아간다. 그래서 튀어나온다는 특징을 이용해서 우리들은 요것을 튀는 열매라고 말을 합니다. 튀는 열매라고 하고 한자로는 삭과라고 하죠. 삭과라고 하는데 이러한 튀는 열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버드나무과 식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고 버드나무과 식물들은 이러한 튀는 열매가 나타나서 씨앗이 튀어나와서 길다란 실 같은 털에 의해서 멀리 날아가게 되는데 5월달이 되면은 씨앗들이 긴 털에 의해서 날아가서 구석에 모이게 되면은 마치 하얀 눈이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바람에 날아가게 될때 사람들은 요 씨앗이 날아갈 때 사람들은 저기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비염을 일으키는 알레르기성 꽃가루가 날아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야, 꽃가루가 날아가니까 우리 비염에 걸리지 않으려면 도망가자. 도망가기 바쁜 것이 바로 요 열매 씨앗을 보고 하는데 이거 꽃가루 아닙니다. 날아가는 거 꽃가루 아니고 씨앗이 털에 의해서 멀리 날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버드나무과 식물들은 애매하게도 억울하게도 애매한 게 아니라 버드나무과 식물들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는 거죠. 씨앗을 가지고 꽃가루라고 누명을 쓰고 또
알레르기성 비염을 일으키지도 않는데 알레르기성 비염을 일으킨다고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버드나무과 식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사시나무의 꽃과 열매를 봤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넘어갈 것은 은사시나무의 꽃은 꽃이 필때 가지에서 꽃이 이렇게 달릴 때 아직 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잎이 돋기도 전에 꽃이 먼저 핀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진 것이 은사시나무이고 은사시나무는 여기에 꽃잎도 없고 꽃잎도 없고 꽃받침도 없다. 여기도 꽃잎도 없고 꽃받침도 없고 잎이 돋기도 전에 꽃이 핀다 하는 특징을 기억을 하면서 자작나무로 넘어갑니다. 자작나무로 넘어가는데 이 자작나무는 4월 말경에 되게 꽃이 피죠. 4월 말경에 피어서 은사시나무보다 꽃이 조금 늦게 핍니다. 늦게 피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잎이 나오고 꽃도 피고 그래서 잎과 꽃이 동시에 핀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꽃은 여기 보면 숙꽃 차례도 있고 암꽃 차례도 있는 것이 한 가지에 암꽃 차례도 있고 숙꽃 차례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은사시나무는 보면은 암수가 이거는 딴 그루에 달립니다. 그래서 암꽃이 피는 암나무가 따로 있고 또 숙꽃만 피는 수나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암수가 딴 그루인 것이 은사시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자작나무는 암꽃과 숙꽃이 동시에 한 가지에서 피는 암수가 한 그루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무는 뚜렷하게 구별이 되는데 꽃이 피는 모습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 꽃, 요 숲꽃에서 여기 요거 하나가 꽃 하나, 요것도 꽃 하나, 요것도 꽃 하나 해서 많은 꽃들이 모여서 숲꽃 차례, 미상화서, 꼬리꽃 차례를 이루고 있는데 요꽃 하나를 떼어서 보면 요런 모습이 됩니다. 요런 모습이 되는데 요것은 요것과 요것은 요것을 뒤집어 놓으면 요런 모습이 되죠. 뒤집어 놓으면 요런 모습이 되는데 여기에 요렇게 보이는 요것이 바로 꽃밥이죠. 숲꽃의 꽃밥이기 때문에 요 숲꽃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요것 꽃밥이 터지면서 꽃가루가 날아가서 암꽃 차례에 수정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꽃잎이 보이지 않고 꽃받침도 보이지 않는데 그럼 이건 뭐냐? 이건 뭡니까? 이거는 바로 아까 말했던 포대기라고 하는 포죠. 포고 우리말로는 꽃을 싸는 꽃싸개다. 그래서 꽃싸개 하나에 많은 수술들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수술들을 많이 싸고 있는 꽃싸개가 꽃 하나를 감싸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도 꽃 하나. 그러니까 여기 꽃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수술이 들어있고 요 수술을 꽃싸개가 감싸고 있다. 그리고 암꽃 차례는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또 숙꽃 차례는 이렇게 아래로 드리워집니다. 아래로 드리워지는데 숙꽃 차례에 요 꽃대 여기 속에 지금 사진 속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요 속에는 길다란 꽃대가 여기까지 이렇게 있겠죠. 꽃대가 있고 꽃대에서 꽃자루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꽃이 달립니다. 여기 보면 꽃자루가 없는 상태에서 꽃이 달리는데 이렇게 꽃자루가 없는 상태에서 꽃이 삥 둘려져서 꽃대를 삥 둘러싸면서 이렇게 달리는 것을 우리들은 꼬리꽃 차례라고 하죠. 미상 한자로는 미상화서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꼬리꽃 차례라고 하는데 이런 꼬리꽃 차례가 암꽃도 마찬가지로 피게 되고 암꽃은 이렇게 위로 치솟고 있고 암꽃은 이렇게 위로 치솟고 숙꽃 차례는 아래로 늘어진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 보면 암꽃 차례에서는 꽃 전체가 거의 빨갛게 보이죠. 빨갛게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여기 초록색 부분이 아까 말했던 요 포입니다. 포라고 하는 꽃싸개, 요 꽃싸개가 암꽃에서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있고 요 초록색 속에 빨간색의 이런 것이 보이는데 요 빨간색이 바로 암술이죠. 암술이 빨간색으로 보이는데 요 암술과 포가 나중에 열매로 바뀌겠죠. 요건 암꽃이기 때문에 열매로 바뀌게 되는데 열매로 바뀌면은 요런 모습으로 바뀝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은사시나무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죠. 은사시나무는
꽃자리를 보면은 이렇게 열매 이삭, 죄송합니다. 꽃자리 아니고 열매 이삭, 과수를 보면은 과수라고 하는 열매 이삭을 보면 이렇게 꽃 열매 자루가 이렇게 쭉 꽃대였던 것이 이렇게 열매 자루가 되는데 여기 열매 자루 축이 이렇게 있고 이게 열매들이 하나씩 달리게 되는데 요 달리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엉성하게 보이는데 반해서 자작나무는 보면 많은 열매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마치 기둥처럼 보이죠. 기둥처럼 보여서 한자로는 원주형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둥근 기둥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보면 여기 한 개의 많은 씨앗들이 아까 꽃이 피었을 때 초록색의 꽃싸개 쌓여 있듯이 여기 꽃싸개였던 것에 쌓여 있는데 이 꽃싸개들이 나중에 열매가 되면은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열매가 되면 꽃싸개가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데 열매에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은 한자로 실편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열매의 조각이라고 합니다. 열매 조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열매 조각 하나에 씨앗이 한 개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조각을 또 보면은 열매 조각도 특징이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이렇게 이 부분을 중앙조각이라고 하는데 중앙조각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중앙열편이라고 하고 요 가장자리에 있는 이 두 개는 옆에 있는 조각이라고 해서 옆조각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측열편이라고 합니다. 측열편이라고 하는데 이걸 자세히 보면 요 측열편 옆조각이 중앙조각보다도 길이가 길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씨앗도 보면 재미있는 것이 여기 갈색 부분의 요 부분이 바로 씨앗이고 여기에 날개가 커다란 날개가 마치 나비처럼 붙어있죠. 나비처럼 두 개의 날개가 있고 거기에 나비의 더듬이 같은 것이 또 두 개가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더듬이 같은 것이 두 개가 보이는데 씨앗에 더듬이가 왜 있어? 이거 더듬이 아닙니다. 더듬이처럼 보인다고 했지 더듬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더듬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꽃이 피었을 때 이 빨간 암술이 열매가 다 익을 때까지도 씨앗이 다 익을 때까지도 암술이 남아 있는 거죠. 이렇게 암술이 끝까지 남아 있는 이러한 암술을 우리들은 영구암술대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영구암술대라고 하고 한자로는 숙존화주라고 하죠. 숙존화주가 끝까지 남아 있다. 이렇게 끝까지 남아 있고 여기 씨앗은 갈색이라고 했는데 씨앗의 갈색에 여기 너비보다가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너비라고 하는데 이걸 길이라고 하고 여기를 너비라고 하는데 너비의 길이보다 더 넓은 날개를 양쪽에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자작나무입니다. 그래서 자작나무하고 은사시나무는 씨앗에서 뚜렷하게 차이가 나고 꽃이 피었을 때 우선 꽃이 피었을 때 암수가 딴 그루인 것은 은사시나무이고 자작나무는 암수가 한 그루다 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또 꽃이 필 때 잎이 도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꽃이 먼저 피는 것이 은사시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자작나무는 잎과 꽃이 동시에 핀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으로 두 나무는 쉽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 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 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